버스 안에 한 안경을 쓴 남자. 이경은 혼자 오랜만에 친할머니 시골로 갔습니다. 버스에서 여러 아주머니에게 시달리고 있는 도중 버스에 들어오는 한 여자. 시골인데도 젊어 보이는 여자가 이경을 지나치죠. 그리고 함께 같은 버스역에서 내립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시골길에 길을 물어보는 이경. 처음 보는 이경을 경계하듯이 차갑게 길을 알려주고 먼저 길을 나섭니다. 드디어 온 친할머니 집. 그런데 먼저 이경을 맞이한 건 일면식이 없는 처음 보는 여자입니다. 그녀는 친할머니의 가정부. 할머니는 매우 고지식하고 모든 언행이 바라 행동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죠. 할머니는 서울에서 오랜만에 온 이경한테 숙식과 원하는 게 있음 언제든 말하라며 친절히 대해줍니다. 방에 들어가 짐을 푸는 이경. 큰 노랫소리에 몸을 일으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클래식. 시골에서 유일한 낙이라고 하죠. 밥을 다 먹고 나니 이경은 시골에서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터지는 곳까지 주변을 돌아다니는 이경. 그러다가 음습해 보이는 한 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산에 들어가니 한 가면을 쓴 수상한 존재가 쳐다보고 있었죠. 처음에 사람인 것 같아 보였지만 무서워 보이는 가면과 행동. 도무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경까지 쓴 나쁜 시력인 이경을 그 존재는 손짓 한 번으로 눈을 맑게 해주는데 마치 신 같았죠. 그리고 날짜를 물어보는 수상한 존재. 하지만 너무 일렀다며 수상한 말을 하고 사라집니다. 그 모습에 긴장이 풀려 쉽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겨우 움직여서 집으로 돌아가는 이경. 할머니한테 모든 걸 얘기하죠. 그런데 그때 한 얘기가 뭐냐며 뭔가 아는 것처럼 물어보는 할머니.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에 드니 아까 산에서 만났던 수상한 존재가 어둠 속에서 말을 겁니다. 그는 산신. 이루고 싶은 걸 모든 걸 이뤄준다고 합니다. 대신에 몸을 빌려달라고 하죠. 싫다고 해도 산신의 고집은 꺾이지 않습니다. 결국 무병장수를 택하는 이경. 마지막 경고를 하며 산신은 사라집니다. 아침, 큰 노랫소리에 몸을 일으킵니다. 할머니가 나오는데 이상한 줄이 할머니의 목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뭐냐고 물어보지만 아무도 안 보이는지 이경의 상태를 걱정하는 할머니와 가정도우미.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진 이경. 핸드폰도 터지지 않자 주변에 돌아다니기로 하죠. 이 마을에선 이경의 친할머니는 유명인사인가 봅니다. 길 갈 때마다 할머니의 손자라 하면 친근하게 이장님까지 이경을 깍듯이 대해주죠. 이제 곧 산신제라며 그전에 하는 전야제를 한번 오라는 이장님.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한 아주머니가 인사를 합니다. 할머니의 손자라고 하니 살갑게 대하는 아주머니. 그런데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집니다. 온 얼굴에 구멍이란 구멍은 다 피가 솟구치고 있었죠. 이경은 기괴한 그 장면을 보고 정신을 잃어갑니다. 역시 또 보이는 귀신. 이경에게 자신을 거절하면 마을 사람을 한 명씩 죽인다고 으름장을 놓쳐 그 협박에 못 이겨 몸을 맡기는 주인공. 일어나니 집안에 불안해 보이는 가정부가 맨 먼저 이경을 맞이합니다. 큰 음악 소리에 예민해져 있는 이경. 노랫소리에 대해 얘기하지만 오늘은 할머니가 일찍 나가 노래를 튼 적이 없다고 하죠. 심지어 집에 밤에 누군가 오는 것 같다며 흙으로 난장판이었던 집을 다 치웠다고 하죠. 주인공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결국 머리를 비우러 밖으로 나갔는데 담배를 피우고 있는 어제 만났던 그 여자. 그 여자에게 이 마을에 대해서 물어보기로 합니다. 이 마을은 귀신을 섬기는 곳이었죠. 그때 어디선가 들어오는 트럭 한 대. 얼굴 절반이 화상으로 뒤덮은 듯한 남자가 트럭에서 내립니다. 내리자마자 처음 보는 이경을 극진히 대하는데 이경은 부담스러울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제사장에 대해 물어보자 허락까지 받는 이 남자. 누나는 할 일을 하러 가고 이젠
둘밖에 안 남았습니다. 할 말이 없자 오늘 밤에 있는 축제에 오냐고 묻는 이경. 하지만 마을 사람들 눈치를 보며 자신은 못 간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축제에 가는 이경. 이장은 크게 이경을 소개시키고 이경과 대화를 나누는데, 마치 이경이 말 실수를 했는지 분위기가 싸해지죠. 이장은 축제를 하며 따로 이경을 부릅니다. 이경이 겪고 있는 빙의 상태를 다 아는 듯이 얘기를 합니다. 몸만 빌려주면 사람들이 안 죽는다. 너 이룰 거다 이뤄주니 괜찮은 거 아니냐며 회유하는 이장. 하지만 이경은 귀신을 섬기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기분이 나빠져 집으로 돌아와 잠을 청하는데, 이번엔 귀신에게 반항을 하기 시작하죠. 죗값을 달게 받으라는 귀신, 그리고 꾸는 꿈. 마치 현실과 같아 말려보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일어나니 창문이 깨질 듯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거실에는 할머니가 덩그러니 앉아 계셨습니다. 덥다며 창문을 열려는 주인공. 비가 집안에 휩쓸까봐 걱정되는 할머니. 가정부 쓰면 된다며 바로 창문을 열어 제낍니다. 이경의 상태는 많이 안 좋아 보이죠. 상황을 종료하고 돌아온 방 안, 전화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이장의 전화였죠. 하지만 어제 상황으로 화가 나 도와달라는 전화를 끊어버리는데, 그때부터 한쪽 눈이 뿌옇게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옆집 누나의 도와달라는 전화. 한달음에 달려가 보죠. 여기도 꼴이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뒤에 산이 무너져 집을 덮친 것이었죠. 흙이 덮친 작업실을 누나와 함께 치우기 시작합니다. 겨우겨우 끝내고 씻은 둘, 등을 벽에 기대고 휴식을 취합니다. 둘은 할일 없이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죠. 이경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려줍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는 이경은 누나에게 우비를 빌리고 나중에 서울에서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지만 비가 몸을 무겁게 적시고 귀신이 다시 가져간 시력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기 힘듭니다. 그때 아침 눈을 뜨니 할머니한테 보이던 목줄이 이번엔 이경의 목을 감싸고 있었죠. 하지만 이 줄은 어딘가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줄을 따라 산으로 들어가는데, 가는 도중 이장을 만납니다. 보이지 않았던 목줄이 이제 보인다며 이경처럼 따라온 것이었죠. 점점 제사장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며 사라지는 이장. 제사장으로 가니 아까 봤던 이장과 산지기가 있었습니다. 산지기는 이경을 보고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하죠. 뭔가 위협을 느끼는 이경, 뒷걸음쳐 보지만, 이경은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죠. 눈을 떠보니 앞에 있는 할머니, 모든 진실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조상부터 귀신을 모시며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켜온 마을, 그리고 가족들. 그렇기에 할머니가 지금까지 제사를 지내고 귀신에게 몸을 빌려주면서까지 몇십 년을 지켜온 것이었죠. 그런데 산에 갔던 이경이 먼저 잠을 깨운 겁니다. 그리고 이경의 아버지가 지금까지 몰래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때 귀신은 이경을 제어하고 기절시키고 맙니다. 눈을 뜨니 귀신의 여파로 인해 잘안 움직여지는 몸. 산지기가 들어와 이경을 들이쳐매서 트럭에 앉힙니다. 그리고 트럭 뒤엔 누나가 묶여 있었죠. 귀신이 산재물로
누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반발을 해보려 하지만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느 한 창고에서 깨는 주인공.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산 위로 올라가야 하죠. 거기선 할머니가 이상한 말을 하며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나무엔 누나가 묶여있죠. 바로 달려나가는 이경. 하지만 이장과 아버지가 이경을 막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리치는 이경, 귀신에게 이장을 대신 제물로 바친다면 말이죠. 그때 혼란을 틈타 달려나가 누나를 풀어주는데 그 모습을 보고 산지기가 옆에서 나옵니다. 산지기한테 여자를 쏘라고 하는데 주민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며 풀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녀를 풀어준 다음 손을 꽉 잡고 산으로 도망가는 이경. 이장이 뒤따라가지만 이미 멀어진 둘을 붙잡을 순 없었죠. 그후 10년 뒤 차를 끌고 어딘가로 가는 이경. 그리고 옆엔 누나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집을 들르는데 가정부가 있긴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없습니다. 그 집을 뒤로 하고 누나와 함께 돌아가려는 이경. 과거를 생각하며 말을 꺼내는 유리. 둘은 그전처럼 두 손을 꽉 쥐어잡고 서로 평생 행복을 약속하죠. 와, 드디어 엔딩 봤다. 야, 근데 처음인 것 같아. 버프 스튜디오에서 남주하고 여주가 잘된게난 처음 보거든요? 결혼 엔딩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커플 엔딩으로 끝난 게 처음인 것 같은데. 이건 좀 신박하네요. 근데 솔직히 너무 중간에 예전보다 더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하면서 조금 지치더라고요, 게임 자체가. 노력한 게 지금 막 디자인이나 이런 거 보면 예전보다 훨씬 더 나아졌거든요? 그런데 캐릭터의 매력이나 중복되는 장면이 많아서 그전 작품들보다 많이 실망적인 작품이었습니다. 그래도 역시 버프 스튜디오라고 아직까진 실망은 안 시킵니다. 너무 그래도 재밌게 본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니까, 괜찮은데?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타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